안녕하세요. 개포자이프 레지던스 입주를 위해 노력하는 개포하이 부동산 재기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2022년 9월 3일인데요. 개포자이프 레지던스 입주를 위해서 공급계약서와 전세 문의를 주신 분을 위해서 34평 매물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개포자이프 레지던스에 사전 입주를 위해서 많으신 분들이 전화를 주시는데요. 저희 개포하이 부동산이 최대한 현재 시세에 반영해서 전월세를 한번 맞추기 위해서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419동 인피니트풀은 지금 현재 양생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개포자이프 레지던스 402동부터 430동까지 제가 돌아본 바로는 내부 옵션 시공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물건지를 이동해서 오늘 물건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개포자이프 레지던스 430동이고 고층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정면에는 일원역과 대모산, 왼쪽에는 잠실역 쪽으로 다 개방감이 탁 트여져 있는 동이고요. 정면으로는 대모산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일원동과 좌측으로는 잠실까지 보일 수 있는 개방감을 갖고 있는 430동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정보에 대해서 간략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89번지 1원이고요. 430동 고층입니다. 면적은 84구요. 34평입니다. 공급 면적은 110.97099구요. 건폐율은 19, 용적률은 249입니다. 전세 금액은 17억이구요. 공동주택이고 전세 물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입주 시기는 2023년 2월 말이 될 것인데 아마 3월 초가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430동의 경우에는 방 3개, 욕실 2개로 되어 있는데 34평은 알파룸이 있습니다. 알파룸이 잘 꾸며져 있고요. 옵션 또한 집주인분께서 가급적이면 풀옵션으로 했다라고 하시길래 그 옵션 계약서는 한번 확인해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30동 고층 34평 매물 전세 17억을 간략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지금 현재 개포자이프 레지던스의 도로 쪽 양재대로 쪽 시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돌아보시고요. 430동에서 시작해서 410동까지 차원벽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그 부분도 영상으로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개포오름이라든지 419동 인피니트풀과 스카이라운지가 있는 동도 한번 확인을 해서 기타 조경 여부라든지 진행 상황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30동 고층물건 개포자이프 레지던스 고층물건을 하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모쪼록 이 영상을 보시고 개포자이프 레지던스의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전화 한번 주셨으면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포자이프 레지던스의 경우에는 주방은 34평은 컬러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후드는 팔맥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 클라이밍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고가로 마감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박판 타일로 인해서 뭐 도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신경 안 쓰시고 깔끔함을 자랑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개포자이프 레지던스의 지금 현재 외부 시공 상황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개포하이 부동산 재기소장이었습니다.